저는 지금 노후 걱정을 해결했습니다. 이진호 프로님을 만나고 마이너스 70%에서 3주 만에 원금 복구하고요. 추가적으로 4천만 원 수익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진호 프로님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실복구 프로젝트의 회원 이재구입니다.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으로 시작했었는데요. 당시 모아둔 자금 중에 70%가 빠져나갔습니다. 자그마치 마이너스 70%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전부 매수했죠. 사람들마다 좋다고 하는 게 달라서 이것저것 다 샀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70%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이진호 프로님 만나고 나서요? 아,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죠.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70%였다가 지금은 복구하고도 4천만 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회원으로서 말씀드릴게요. 회원의 이익을 먼저 챙겨줘야 대표님이 수익을 본다. 이 마인드로 챙겨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후불정산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대표님이 알려주신 종목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고 나면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나중에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자기 돈 벌려면 진짜 상승하는 종목을 알려주시겠죠? 이미 추천은 다 했죠. 저희 가족들은 이미 모두가 회원이 되었고요. 다들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손실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만 번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엉뚱한 멘토를 만났다가 원금 손실을 당했던 것을 이제야 겨우 우리 이진호 프로님 덕분에 회복하고 4천만 원도 벌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진호 프로님의 손실 회복 프로젝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